지난 시간에 원이 좀 살펴보다가 시간 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149쪽입니다. 그죠? 149쪽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체 계시의 가운데 150쪽에서 다섯 가지 무더기 나옵니다. 자, 일체 근라잡에서 다섯 가지 무더기는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아르마니의 무더기다.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이 색수상 행식을 고찰하는 기본 방법이 11가지로 고찰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고찰하면은 오늘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150쪽 중간에 있죠. 다운표 안에 있죠. 그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근칠든 미세하든 저열하든 수성하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이런 일로 물질을 무더기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온 전체 다 똑같은 방법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장에서도 수십 군데 이제 나타나는 이제 온에 대한 부처님의 정의이고요. 그 다음에 논장에서도 특히 그죠? 유방가에서 이렇게 그죠? 예, 온을 이렇게 11가지로 고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경장과 물론 논장에도 나타나는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만 경장에서 또 많이 나타나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151쪽입니다. 집착의 대상인 다섯 가지 무더기라 했습니다. 중국에서 오취온으로 옮긴다. 우리는 이거를 주석서를 참조해서 집착의 대상인 다섯 가지 무더기 이렇게 옮겼습니다. 반자, 우빠다나, 칸다입니다. 그래서 집착의 대상인 다섯 가지 무더기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착의 대상인 다섯 가지 무더기는 예, 이렇게 해서 예, 색취온, 수취온, 상취온, 예, 그 다음에 예, 행취온, 예, 식취온 이제 이렇게 해서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 설명입니다. 151쪽 밑에서부터 네, 셋째 줄입니다. 여기서 위 7번에서 나타난 네 가지 집착의 영역에 들어온 오는 모든 요소들을 집착의 대상인 무더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이 책 안에서 간략하게 무엇이 집착의 대상인 무더기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죠? 165쪽, 그, 한번 펴보십시오. 165쪽에 보면은, 이, 뭡니까? 이제 일체에 대한, 그죠? 그러니까 원처, 개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옵니다. 165쪽 밑에서부터, 그, 넷째 줄, 차이시죠? 그죠? 위의 법들이 3계에 속할 때 오치원이란다. 즉, 뭡니까? 온이. 여기서 위에 보면 바로 보이는 물질 느낌, 그죠? 인식, 나머지 만무수들, 아르마리,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색수상식, 이 온이. 3계에 속할 때 오치원이라는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 집착의 대상이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색수상 행식은 우리한테 집착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집착하는 것은 결국은 색수상 행식이거든요. 그죠? 이거를 나다, 뭐 신체가 있다, 이렇게 집착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3계에 속하는 색수상 행식은 그것이 어디 있든 이 3계에 속하는 것은 전부 집착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3계를 벗어난 것. 즉, 뭡니까? 출세간의 색수상 행식은 집착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출세간의 수상 행식. 그죠? 출세간이 뭡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죠? 그렇죠? 열반을 대상으로 출세간 합니다. 그럼 열반을 대상으로 한, 즉, 다른 말은 뭡니까? 열반의 상태에 들어있는 우리 정신, 그러니까 수상행식은 집착의 대상이 아닙니다. 집착할 수 있겠어요? 열반은, 열반은 몰라요. 열반은 아는 분이 있어요. 열반을 본 분이 있어요, 혹시? 그래도 제가 여쭤봅니다. 열반을 본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차례에서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시죠. 촥! 일하고 나가시도 막 박수 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생하는 열반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혹은 열반에 든 수상행식은 본부인 내가 알 수 있어요. 집착할 수 있어요. 집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집착의 대상이 아닙니다. 됐죠? 근데 색은 예외입니다. 물질은 열반에 들어있는 상태의 물질. 예를 들어서 어떤 아랑 혹은 부처님이랍니다.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딱 들어있는데 그 몸뚱이는 뭡니까? 집착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응?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법당에 부채는 쫙 오신하잖아요. 금세 바짝바짝 칠해갖고. 시착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대상입니다. 아닙니까? 대상입니다. 아닙니까? 와, 이런 분 무조건 존경합니다. 와, 가격 그 정도는 되죠, 그죠? 그 정도는 이제, 약의 새끼나 이음성부와 시인행사도 불른 견제로, 그죠? 그 부채, 그죠? 물질로 된, 그죠? 그 몸통에는 부채님이 아니라고 이래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건강적인 돌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맞죠? 건강적인 대표되는 개성이잖아요. 그죠? 맞죠? 26분이나 되는 거죠? 약이 새끼거나, 그죠? 맞죠? 물질로 부채님을 보면은 그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자다. 맞죠? 건강이 그런 나와요. 그렇죠? 물질로 된 우리, 예를 들어서 부채님 모시는데 그 지착을 안 한다는 거는 존경합니다. 근데 다 지착하지요. 더 지착하지요. 아니, 강목선이 몸띠.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지착의 대상입니까? 살이 뒤룩뒤룩 찌가지고, 똥배가 톡 튀어나와갖고. 그렇죠? 이건 지착이라도 뭐, 왜 이거 올라오겠는데, 그죠? 와, 부처님 몸매. 그렇죠, 그죠? 지착의 대상이죠? 예, 그래서, 출세관의 색은 지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지착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색은 색취원입니다. 그러니까, 색원은 100% 색취원입니다. 무슨 말씀은 알죠? 물론 나는 지착이 싫어요. 안 하는 사람은 존경해야죠. 그죠? 그런데 뭡니까? 눈에 보이는데 부처님 몸이 안 한 몸이 눈에 보이는데 그 지착을 어떻게 안 합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세고는 전부 색시원입니다. 그런데 수원, 상원, 행원, 그죠? 그 시원. 이거는 뭡니까? 우리 열반을 대상으로 안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죠? 또 말을 하다 보면 크 이러면 뭡니까? 와, 나를 그죠? 웃으며 크 그죠? 됐죠, 그죠? 서로 일하고, 그죠? 예, 그렇죠, 그죠? 근데 열반을 대상하고 있는 상태의 수상행식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3계에 속하는 오온이 바로 오체온이다. 됐죠? 그러면, 그러니까 3계에 속하지 않는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 수상행식은 지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색은 뭡니까? 아무리 열반 상태에 들어있는 사람의, 들어있는 분의 몸통이는 덜 지착의 대상이죠. 예, 그래서 세고는 전부 색치원이라고 여기도 어떻게 적어놨을 겁니다. 예, 됐죠, 그죠? 예, 요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12가지 감각장소입니다. 자, 알람마에서는 이 12가지 감각장소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그죠? 예. 자, 154쪽입니다. 자, 중간에 그, 저, 한 줄 뒤가 있는데 보면은 그죠? 12가지 감각장소는 일체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일체인 구경법들을 문과 마음의 대상 측면에서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존재하는 것을 문과 대상. 문은 뭡니까? 안이 빛을 신, 의가 문이죠. 그죠? 대상을 인식하는 문입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대상은 색성, 향미, 촉법이죠. 그래서 존재를 문과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 12처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까지 적어놨는데, 그죠? 여기서 핵심은 뭔가? 우리 법체 있잖아요. 그죠? 그 우리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할 때 이 법체는 뭡니까? 네, 여기서는 법체에는 개념이 제외된다. 요걸 하나 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밑에서부터 한, 둘, 셋, 넷, 다섯째 줄 보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개념도 제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감각장소라는 것은 수상적 물질을 포함한 구형법, 즉 고유성질을 가진 것들에게만 적용되고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법의 감각장소는 52가지 마음부소와 16가지 미세한 물질과 열반으로 구성된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12체에서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이거는 경장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고요. 경장에서 오온이 12처 18개로 말씀하신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관심은 뭡니까? 6단계, 그죠? 열반을 실현하는 6단계의 가르침,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이것도 세계적으로 드물어요. 이거는 경장의 관심입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경장의 관심은 뭡니까? 아, 범부를 승자로 만드는 것, 그죠? 해탈 열반을 실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메인 관심입니다. 물론 경장에도, 그죠? 아라한들한테 설하신 가르침도 많고, 그죠? 예, 우리 승자들한테 설한 가르침도 많지만, 경장에서 부처님 관심은 뭡니까? 열반을,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을 실현하는 그 방법을 되는 게 근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장에서 5온 11제 18개의 가르침의 목적은 뭡니까?
예, 그거는 전부 뭡니까? 여섯 단계의 뭡니까? 열망을 실현하는 여섯 단계의 가르침이 근본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 맞죠? 아니, 정말 8층은 뜯었어요, 제가. 첫 단계, 해체해서 보기. 두 번째 뭡니까? 이제 여기서 해체해서 본다는 것은 5원, 12처, 18개로 해체해서 본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단계, 무상이나 고나 무아가 보인다. 됐죠? 무상이나 고나 무아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염오가 일어난다. 염오하게 되면은 탐욕이 빗발한다. 탐욕이 빗발하면은 해탈한다. 해탈했다는 것은 열반을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탈하면은, 해탈했다는, 즉,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구경 해탈지가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요렇게 하는 것이 경장에서 온처계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됐죠? 근데 아비담마의 관점은 뭡니까? 법을 드러내는 겁니다. 맞죠? 니가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물론 궁극적으로는 못 깨달았냐, 깨닫게 하는 게 불교 전체적인 궁극적 목적이지만, 우리가 은밀히 이야기하면 아비담마의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법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82법을 어떻게 드러내는 겁니까? 온처계제라는, 그죠? 네 가지 뭡니까? 그 범주로, 즉, 일체라는 관점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관심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오는 뭐냐? 색수행식이 다 땡! 끝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취착을 한다. 그죠? 3계에 있는 색수상행식은 취착의 대상이다. 요 두 개로 딱 끝냈어요. 그럼 12처도 경장에는 뭡니까? 우리 육체상태 보면 250몇 개 경이 나오거든요. 경의 많은 경들이 뭡니까? 바로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무와 염호욕 했던 부인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계신데, 논장은 뭡니까? 그거 관심이 아닙니다. 됐죠? 예, 존재하는 모든 것, 일체는 뭡니까? 예, 뭔가 대상으로 분리해 본 것이다.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고 뭡니까? 아비담마기 때문에 개념도 여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됐죠? 무슨 말 알죠? 경에서는 전부 그 뭡니까? 깨달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못 깨달은 사람은 전부 뭐 개념 뺏기고 있죠? 모르죠,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뭡니까? 예, 그죠? 그 구형법, 즉 고유성질을 가진 것들, 고유성질을 가진 것들에게만 적용되고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게 아비담마, 즉 논장의 관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갑니다. 18가지 요소입니다. 18가지 요소는 뭡니까? 우리 12처를 다시 뭡니까? 하나의 카테고리로 더 분류한 겁니다. 뭡니까? 우리죠? 아르마리 마음의 측면에서 더 넣어서 분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158쪽 위에서부터 둘, 넷, 다섯 줄입니다.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유바니티카는 이 요소들은 그들 자신의 고유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소라고 부른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18개는 12체에서 만호의 감각장소를 다시 마음의 7가지 요소들로 분해해서 얻어진다. 전체적으로 감각장소와 요소는 일치한다. 되죠, 그죠? 자, 우리 의의를 뭡니까? 우리 12체에서 안입있을 신의 할 때 있잖아요. 이 의의, 만호를 7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어떻게? 안식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 의식. 됐죠, 그죠? 요렇게 해서 18가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심이 전부 뭡니까? 법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제 요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휙 넘어갑니다. 그럼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딱금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원문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죠? 164쪽까지 쭉 한번 보십시오. 아비다마타 상가에서는 뭡니까? 사성계는 요것도 요것밖에 없어요. 됐죠? 딱, 그죠? 한 서너 줄, 너네 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스님은, 에? 이거 페이지 수 늘려갖고 책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에? 왜 군대들기를 많이 늘어놨나? 죄송합니다. 그죠? 그렇게 들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죠? 아비다마 하는 분들은 그렇게 들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좀 그걸 해보려고, 그죠? 이제 158쪽 밑에서부터 쭉쭉쭉쭉쭉 이렇게 잡아 넣어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164쪽입니다. 내 밑입니다. 여기서 164쪽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37보리분법에서는 37보리분법이 맨 마지막에 8중도죠. 그죠? 37보리분법에서는 8중도는 세간적일 수도 있고 출세간적일 수도 있다. 맞죠? 못 깨달은 사람은 뭡니까? 우리 보리분법을 닦아서 깨달음을 시현하고, 깨달은 사람은 뭡니까? 이 보리분법으로
깨달음을 장론한다 그랬죠, 그죠? 제가 어쨌든 그 문편까지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성제에서 팔정도는 전적으로 출세관도에 속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르랑마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성제에서 뭡니까? 고성제, 집성제는 뭡니까? 세관도, 세관적인 것이죠. 그죠? 고성제, 집성제 당연입니다. 결혼도 결혼 문의는 세속의 전개되는 그이잖아요. 세관적인 것이고 멸성제, 도성제는 출세관적인 것으로 이제 우리도 이해하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앞에 고성제, 집성제는 예, 세관적인 법. 그러면 멸성제, 도성제는 출세한 법이 됐습니다. 열반은 당연히 출세한 법이고요. 그 열반을 시연해서 예, 그 드러나는 요, 이, 그 뭡니까 이, 그 팔정도는 예, 전적으로 출세관적인 것이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그 유념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은 165쪽에 있는 우리 그저 원처 개체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입니다. 이 설명이 뭡니까? 요 아르다마타 상가의 본문에 나타나는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 52가지 만구수와 16가지 미세한 물질과 열반 이 69가지 법은 법의 감각장소와 법의 요소라고 부른다. 됐죠? 앞에 설명했죠? 그 개인적인 것은 넣지 않습니다. 자, 오직 만호의 감각장소와 감각장소가 7가지 아르마리의 요소로 나뉘어졌다. 됐죠? 아까 말씀드렸죠? 12체에서 안이비설신의 할 때죠. 그 의가 18개에서는 뭡니까? 안식이식, 비식설식, 신식, 의, 의식 7가지로 7가지 요소로 나누어진 겁니다. 그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40번의 요약입니다. 물질, 느낌, 인식, 나머지 만부수들 아르마니 이 다섯은 오온이라 부른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위의 법들이 즉 오온이 오온에 속하는 법들이 3계에 속할 때 오치원이란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우리죠. 그 열반에 들어있는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 수상행식은 뭡니까? 우리 지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착을 해도 지착을 못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지만 출세관의 뭡니까? 몸통도 물질은 네, 똑같이 지착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열반은 과거, 현재, 미래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무들이 길라잡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열반은 오온에 포함 안 됩니다. 그렇죠? 그죠? 색수상행식 그 어디에도 열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문과 대상 차이에 따라 12가지 감각장소가 있다. 그렇죠? 12초로 나눈 것은 일체를 뭡니까? 문과 대상, 즉 다른 말로 하면 안과 밖으로 나눈 겁니다요. 경에서는 내처, 외처로 나눴습니다. 육내처, 육외처. 6가지 안의 감각장소, 6가지 밖의 감각장소. 우리 눈기, 코, 혀, 몸, 만호는 내 안에 있죠. 그러면 그 색성, 향미, 촉법은 내 밖에 있죠, 그죠? 엄마의 내 안에 있는 요 몸뚱이도 내 그러니까 눈의 대상이 되는데, 예, 그래서 뭡니까? 안박을, 내 안에 있으면 아니고 내 밖에 있으면 밖에 있으면 또 모순이 있죠? 예, 그러니까 주석세에서는 뭡니까? 예, 지착의, 그죠? 지착이 크게 많이 지착되는 것이 안에 있는 것이고, 많이 지착되는 것을 안에 있다고, 예, 작게 지착되는 것이 밖에 있다고 한답니다. 됐죠? 우리 눈기, 코, 혀, 몸, 우리 이걸 나를 알고 있잖아. 눈기, 코, 혀, 몸, 마음은, 그죠? 그러니까 이 다른 대상보다 훨씬 그 지착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그걸 안 했다고 색성, 향미, 촉법은 뭡니까? 지착이 덜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밖에 있다 한다고 예, 주석성 문헌에서는 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문과 대상에 그죠? 따라서 차이에 따라서 12가지 강장소가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166쪽에 문과 대상과 상하는 아르마리에 따라 18가지 요소가 있다. 됐죠, 그죠? 그 18개는 문과 대상과 아르마리. 이제 이것으로 나눠서 3, 6, 18이 돼서 18가지가 됩니다. 그죠? 자, 3개에 윤회하는 것이 괴로움이고, 가리가 그것의 원인이다. 소멸이 열반이고, 도는 출세관이다. 했죠? 그죠? 우리 아르담에서는 이 도를 출세관법으로 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와 과와 결합된 만부수들은 사성제 포함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자, 이와 같이 일체의 길라잡이가 다섯 가지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와과 결합된 마음구수들에 대해서 해설입니다. 8점도에 해당하는 8가지의 마음구수를 제외한 나머지 출세간도를 구성하는 다른 마음구수법들과 그 마음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8점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성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4가지 과도 역시 사성제의 구조에서 제외한다. 왜냐면 도니까 과는 제외했지, 그죠? 8점도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8점도는 8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 8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출세감과 관계, 출세감 마음과 출세감 법과 관계되어 있더라도 도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즉 출세감 8점도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알고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왜 안 하는지 했는데, 그죠? 왜 8점도는 8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덟 개 나머지는 포함 안 시키고, 또 알고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안 하면 넘어가서는 하나도 안 헷갈리던데, 그죠? 뭐가 있는 듯이, 뭐, 떠들어가지고, 괜히 지금 해버려. 에이, 그죠? 맞죠?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